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한동안 해오다 잠이 쉬었던 이근희 시리즈를 다시 이어갈까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서 제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 볼까 합니다. 그전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운 형태로 제가 이제 만들어 갈까 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그전에 이근희 에세이라는 이 책이요. 이근희 전 회장이 살아 계실 때뭐 1,000원에서 3,000원 하던 그런 중고가가 지금은 최하가 8만 원, 뭐 많게는 20만 원까지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이왕이면 참이 책을 어느 출판사든 한번 내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이그 아쉬운 부분이 또 있다면은 이근희 전 회장님이 책을 조금 더 남겼으면 하는 그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참 괜찮은 인물이다. 그리고 실력도 있었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태계학의 재조명이라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 태계 이양 선생을 보면서 이근희 씨가 말한 자신의 생각을 제가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태계 이양은 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두 가지를 조정에 권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로 건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집마다 소를 두 마리 키우는 것. 이것을 조정에 권유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떤 건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반대한 거예요. 다 반대. 왜 반대했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큰 길을 내면은 그 오랑캐가 쳐들어오기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뭐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지도층들이 시야가 좁고 뭐 자신들의 뭐 이익 욕심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와 개혁을 싫어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 열매를 다 자신들이 거뒀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도 고생을 했고요, 백성들도. 그 이양이 시대를 앞서갔던 인물이었지만 그 생각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요, 시대를 이렇게 앞서 나가는 기업이나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어떡해요? 쇠퇴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입장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한동안 그 시대를 앞서 나가면서 이만큼 무엇인가 이루어 나갔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일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참 중요한 시기라 봅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오징어 게임.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똑똑하다. 참 우리 민족이 가진 그런 역량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요, 지도자만 잘 만나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양이 주장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큰 길, 이런 신장로, 고속도로를 내게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경제 흐름이죠. 돈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이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사가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공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데 비효율적인 일자리를 만들면 그 예산 낭비고 그 손해예요. 하지만은 기업을 살리면서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요. 나라도 살고, 기업도 살고, 둘다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라도 죽고, 기업도 죽는 게 어떤 흐름이거든요. 이런 일자리를 만들므로 건설과 토목이 활발하게 지면 이런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쇠가 많이 사용돼요, 쇠. 뭐, 쇠. 굉장히 그 시절에는 쇠, 철광업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큰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철광업이 발달하면서 모든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양이 본 것이 이겁니다. 이게 그냥 고속도로 하나,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커지는 어떤 그큰 흐름을 본 겁니다. 이건희 전 회장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라는 거. 상상도 못할 그 시절에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 어떻게요?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앞선 사람들의 시대를 앞선 그 열린 사고와 눈이 어떻게요? 미래를 만들어 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대를 앞선 그 열린 사고와 눈이 어떻게요?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고 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기업이든 개인들이든 이런 시대를 앞서 나가는 눈과 그런 이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개발이라거든요. 제 유튜브 강의마다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해요. 저도 이근희 에세이를 이렇게 유튜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목적이에요. 제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소를 키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를 키움으로 오는 그런 막대한 영향력, 이것도 아주 크거든요. 그런 두 가지를 이 지도층들은 어떻게 했죠? 반대를 했죠. 반대한 이유가 또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손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당장 필요 없는 거왜 이렇게 무리수 띄우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이게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잘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면 어떡해요? 자신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금도요, 나라든 기업이든 공동체든 이런 원리가 작용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뿌리입니다. 이두 가지 원리가요.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보이고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니드가요에 따라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두 가지 관점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변화와 개혁에서 가장 큰 뿌리라 할수 있는 이두 가지를 어떡해요? 지도층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욕심으로 새로운 것을 투자를 못했던 겁니다. 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권이요, 표를 의식해서 국민들보다 어떤 한 나라보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떡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더도 무너지지만 기업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은요, 이런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반대에도 어떻게요?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 밀어붙인 것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요, 의식이 깨어나면은 똑똑해지며 자신의 것을 잃을까봐. 결국 욕심이죠, 이것도. 이런 것이 지금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어떤 사회주의죠. 그리고 또 올바르지 않은 기업이나 뭐 공기업,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희 전 회장은요, 이 삼성 직원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요, 일을 먼저 한게 아니에요. 그 전기를 좀 연구해 보면은 일을 하기 전에 삼성 임직원들의 어떻게 해요?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뭐 회장이 한마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임직원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켰는데 임직원들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장의 한마디가 자신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직접 회장이 나섰어요. 교육을 하니까 임직원들도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면서 따라오고 그 임직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삼성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삼성이 일을 시작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희 전 회장이 아주 타고난 면이거든요. 그 삼성 개혁의 가장 큰 뿌리가 이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0페이지에 있는 책의 내용을 좀 읽어 나가면요. 한 국가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부와 강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지도적 원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지각 변동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가 닥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아,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와 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지도적인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의 목이거든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어떤 확신, 이런 부분이 지도적 원리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인류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결국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본이나 힘이 아니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근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삼성을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같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드라마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이 왜 됐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제가 봤거든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자유롭지 못해요. 이 자유롭지 못한 그 마음에 옛 게임이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감성. 이것을 터치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두려워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그 이런 현실적인 공감대까지 두 가지를 같이 되니까 어떡해요. 사람들의 감성과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의 기업들이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형성되고 많은 자본을 가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기업이든 나라든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그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며 얼마든지 기회가 많은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통해서 시대를 앞선 그런 열린 사고와 눈, 이런 그 사고와 눈을 키움으로 우리 자신도 발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